1.4 Flow of Execution of Polyp입니다. Polyp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보죠. 먼저 Have all items in sequence had their turn.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들이 자기의 턴, 차례를 다 거쳤느냐? 그러면은 yes, 면은 okay. 루프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아이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next 아이템을 루프 variable에 담고 그런 다음에 루프 바디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execute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요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제가 부연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을 좀 할게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센텐스들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센텐스 뭐 1번 있고 1번 또 센텐스 2번 센텐스 아예 2번 그 3번 있고 쭉쭉쭉쭉 해서 요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자합시다. 1, 2, 3, 4, 5, 6이에요. 근데 얘는 컨디셔널일 수가 있어요. 컨디셔널이고 해서 밑에 또 센텐스 몇 개를 한두 개를 추가하죠. 그래서 바디 두 개. 그래서 얘를 여기다 두 군데 추가할까요? 그래서 컨디셔널 센텐스 다시 1,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는 맨 위에서부터 탑다운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쭉쭉쭉 해서 바텀까지 하나씩 하나씩 읽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얘를 실행하겠죠.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컨디셔널이에요. 컨디셔널이 얘가 여기 들어있네. 한칸 올려놓을게요. 컨디셔널인데 얘는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실행을 하고 이두개 아니면은 그냥 바로 4번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컨디셔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게 조건에 따라서 또 4번에 왔는데 얘는 루프예요. 루프이면은 그러면 다시 또한두개 밑에다 넣죠. Insert to below 해서 좀더 넣을까요? 한네 개. 마찬가지 붙여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프는 뭐냐니까 루프는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루프에 들어가 있는 정해진 빈도만큼 얘를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시 위에서 올라올게요. 1번 했고 2번 실행했고 3번에서는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거나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4번에 왔습니다. 4번에는 루프에 여기 지정된 그러니까 리피트죠. 리피트 더 number of, 루프 엘리먼트라고 그럴게요. 루프 엘리먼트. 이게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루프 엘리먼트. 루프에 있는 엘리먼트 혹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루프 아이템의 횟수만큼 여기 있는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루프 아이템에 다섯 개 있다 그러면 다섯 번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1, 2, 3, 4, 다섯 번. 그죠? 다섯 번에서 끝났죠? 끝났으면은 센더스 5번 오고 다시 센더스 6번 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흐르는 플로우 흐름이에요.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이따 나중에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프 심플러파이즈에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전에 우리 요걸 반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컬러 테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알렉스도 만들고 알렉스를 왜 여기다 만들어 뒀을까요? 알렉스를 위에다 올릴까요? 알렉스가 움직이는 거? 아, 여기 있군요. 알렉스 여기 있어요. 알렉스 밑으로 빼놓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다 두고 그리고 테스트를 위에다 두죠. 하시면은 테스트는 80, 120, 80, 120, 80, 120 그리고 180, 80 이렇게 됐어요. 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세 번이 반복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포워드 레프트, 포워드 레프트 반복하고 있고 알렉스도 마찬가지 이번에 90, 50, 90, 50, 90, 50, 90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네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요걸 이렇게 바꿔서 넣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0, 1, 2, 3, 4에서 forward 50, 다음에 left 90, 4번 0, 1, 2, 3. 그러니까 여기 엘리먼트의 개수만큼,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i는 쓰지 않을 거잖아요. 쓰지 않을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디 갔나?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쓰겠단 말이에요. 아이템 여기 밑에 있는 센텐스에 쓰질 않죠. 이해되시죠? 그게 여기 있는 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 바꿔줄 수 있겠죠? 요만큼도 어디 있나요? 80, 120, 80, 120 되는 이 부분 여기서 80, 120 요만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요 세 번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for 안 쓸 거예요. in 다음에 0, 1, 2, 3 요렇게 세 번이니까 0, 1, 2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요 가져와서 넣어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얘가 하는 역할이 얘가 하는 역할과 완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지워버리면 되죠. 이게 더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해도 되고 요걸 또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적는 것이 지워놓고 0, 1, 2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레인지 3 레인지 3 요렇게 적어줘도 돼. 세 번 반복한단 말입니다. 레인지 3 하면 0, 1, 2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레인지 3 하면은 자동적으로 0, 1,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거랑 같은 의미란 말이죠. 이게 좀 더 단순하죠? 그죠? 마찬가지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알렉스 포워드 알렉스가 아 그렇군요. 알렉스는 지우면 안 되죠? 자, 알렉스는 살려놓겠습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럼 실행시켜 볼까요? 요만큼 긁어서 실행을 하더라도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알아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 실행을 하면 아쉽게도 우리가 템프를 불러와야 돼요. 템프는 있나요? 여기 있군요. 템프에다 불러놓고 터미널을 열어야 됩니다. 터미널 열고 다음에 템프 파이 실행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알렉스와 테스 둘 다 이전과 동일하게 잘 동작을 하고 있죠. 닫아놓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다시 3.15 들어와서 다음 밑에 이제 이번에는 레인지 4 해서 알렉스하고 컬러를 바꿔주고 있어요. 컬러 그래서 컬러 다음에 마찬가지 컬러를 리스트에 담아서 얘는 똑같은 겁니다. 요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는 거나 같은 건데 이게 좀 더 보기 좋죠. 그죠? 요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죠. 요거 다음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다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한 다음에 템프에 넣고 다음에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렇게 뭐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요. 좀 더 할 줄 알았는데 좀 더 할 줄 알았는데 다 안 하네. 왜 다 안 하죠? 밑에 이 부분 옐로 컬러 컬러 알렉스 컬러 포워드 레프트 요 부분이 어사인 리스트 베리어블 잠깐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레인지 포 알렉스 해서 같은 자리를 반복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 실행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레인지 4 컬러 그러네. 안 될 수밖에 없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프로그램은 항상 제가 설명해 놓고도 제가 헷갈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을 쭉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텀까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비행기가 막 날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색깔을 컬러로 바꿔주고 있어요. 바꾼 다음에 또 컬러로 바꿔주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 단계 색깔을 바꿔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야 되지 밥을 먹고 숟가락을 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숟가락을 드는 것과 밥그릇에서 밥을 파는 것과 순서가 숟가락을 드는 것이 먼저지 밥그릇에서 밥을 숟가락을 떠는 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색깔 바꿔주고 하면서 컬러를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얘도 다시 이렇게 하고 뭐 둘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얘는 지워놓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컬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먼저 칼라 포워드 좀더 재밌게 하려면은 얘가 빠져나오고 얘가 한칸 들어간 다음에 요렇게 넣어주는 게 낫죠. 요렇게. 그러면 옐로우에서 한번 그림을 그리고 레드에서 그리고 퍼플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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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겠네. 알렉스 포워드를 한칸 옆으로 더 올려놓으면 더 재밌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한번 그릴 때마다 50만큼씩 옮겨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뭐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요걸 붙여놓고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일단은 그냥 뭐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놓겠습니다. 잠시. 알렉스를 데려오는 데가 어디 있나요? 아, 알렉스 데려오는 데 여기 있군요. 막 그냥 다 돌려볼게요. 템프입니다. 템프이고 요것은 원래 파일에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나중에 이 코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템프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고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닫아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얘도 닫아놓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요렇게 바꾸신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터미널 열고, 이전에 창이 안 닫혔네요. 닫고, 다시 템프, 파이썬 템프 돌아볼게요. 요렇게 돌고, 그림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와, 예쁘죠? 어우, 예쁘. 너무 잘한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너무나 잘했으니까 한번 더.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죠? 자, 요 코드, 일단 닫아놓겠습니다. 닫아놓은 코드가 방금 제가 했던 내용, 요 했던 내용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놓고 저거 했는지, 그것을 이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프로그램의 순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순서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가 포이 문장을 처음에 밖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위로 내렸다가 나중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와야만 제대로 동작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셔서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죠. 어떤 게 이해가 안 된다고.